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언제 이제 너무 골목잡게 이제 이렇게 논리로서 펼치지 말고 다른 거 금강경 보다가 화엄경이 해결되고 능엄경 보다가 반야심경이 해결되고 앞산에 구름 올랐는데 뒤산에 비 내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육조스님은 사람 소리에 깨치고 금강경 소리에 깨치고 수산스님은 닭 소리에 깨치고 그죠? 향엄지한 스님은 대나무 격죽 오도고 대나무 탁 부딪히는 소리에 깨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눈 떴다가 깨치고 어떤 사람은 이게 턱 있다가 잠자다가 몽침 침상에 떨어진 소리에 깨치고 몽침 침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의해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계장의 닭처럼 모이 쪼아먹고 알싸고 이렇게 기계적인 논리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이상도 없고 주상도 없어요. 생상도 없어. 없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벌어지니까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공부할 때는 공통 룰이 필요해요. 평균적인 룰. 그것 때문에 이런 도표가 필요하고 하지. 이 도표 이게 무슨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있는 대로 불사질러 버려야 돼. 선어록도 그래가지고 저기 대여사님 하도 안타까워서 벽암록 다 불사지른 거 아니에요? 원어 극건서사 해설해 놓은 거 그렇죠? 그런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니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글로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또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옛날 글 없으면서도 계속 전해왔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 글 없을 때도 밀밀 점수해서 몇백 년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문화 되기 전에도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 부처님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 소식이라 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감히 부처님이라도 말씀하실 수 없대서 초설 유공의 인진집이라 처음에 유다 있다 또 공이다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마음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니까 인진집이라 사람들이 있는데 없는데 다 집착을 했다. 그러나 후비 공유 뒤에는 공도 아니다 유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니까 중계연이라 모든 대중들이 모두 다 버릴 연자 다 버렸다. 그래서 세 번째 구절이 뭐죠? 용궁만장의방의를 그 용궁회장에 이 부처님이 깨달은 84,000 수다라장의 해인사라든지 다른데 전부 용궁에 가득 차가 있는 사람들을 번뇌 백을 치료하고자 해서 그 많은 84,000 경전들이 용궁회장 의방의를 그 많은 경전이 있긴 하지만은 학수종담에도 설화상수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도 이미현이다. 그 이치를 더욱더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별전 뭐 직지 인심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교리를 우리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주 훌륭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기 근본 골자를 이해해야 돼요. 생주 이멸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상의 멸해가 아만이 다 아만의 주상이 무상인 걸 알아버리면 무주상인 줄 알아버리면은 뭐죠? 십지보살이 완성이 되고 생상이 다 없는 줄 알아버리면은 구경각이 완성이 되고 바깥으로 나오는 탐진치 만이견이 벌어지는 이상이 무이상인 줄 달을 잇자 그죠? 이상이 없는 줄 알아버리면 뭐죠? 상사각을 완성시켜서 수분각수로 갈수 있는 태도를 마련하고 맨날 범부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업을 지가 업을 지어서 계속 갑오받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아 이불 업을 안 지어야 되겠다는 멸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돌이키는 거는 멸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깨달음 쪽으로 갈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 시각 쪽에 둔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생주 이멸로 이렇게 처음에 씨앗이 있고 점점 묘목이 있고 커지고 커지고 해서 나중에 꽃과 열매가 달린 갑오의 나무가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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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근원의 자리를 미시한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 쪽으로 자기가 이해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구경각 같은 경우는 마지막 씨앗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구경이라고 하는 거는 퍼펙트란 거 아니겠습니까? 터미널 완전 종착 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적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멸이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이따 이거 누가 가져오실 겁니다만, 타너스님, 뭐죠? 그 현토본, 귀신론, 앞부분에 이게 붙어 있는데, 타너스님 책의 그 책은 해동소, 요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참고서. 이 책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현수소나 또 현수소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도표가 참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경강부회라고 아시죠? 억지로 갖다 붙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서장에 나오죠? 단원공 제소유언정.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그 다음에 뭐죠? 절물실 제소무라. 참. 이건 어디 1, 2, 3학년은 안 배우는가 봐요. 어째 하암경만 가르치는 쟤하고 저는 몇 년 하암경 가르쳐 그거 다 까먹고 없는데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엊그제 배웠는데 홀딱 다 까먹었네. 집에서 혹시 공부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단 뭐죠? 단원공 뭐든 있는 바도 공하다고 단원공 제 소유, 있는 바를, 모든 있는 바를 공이라고 해야 될 지언정, 절물실. 절, 뭐죠? 물, 실제라고? 그걸 이래서 나요? 뭐, 어디서 나요? 제, 소, 제, 소, 무, 없는 바를, 모든 없는 바를, 없는 발을 실제 있다고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론이라든지 하암경이라든지 금강경 이런 책 전부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토끼 잡는 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잘못한 거 통발 삶아 먹을 수가 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거는 단지 우리가 지금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숟가락 도구에 필요하고 젓가락에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반찬을 잡을 때 젓가락을 써야 될 게 있고 국은 어때요? 숟가락을 들어야 될 자리가 있고 이솝 얘기 나오잖아요. 새한테 물을 줄 때는 병에 줘야 이렇게 쪽쪽이 맛이 있고 고양이한테 밥을 줄 때는 접시에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꼭 접시에 그 병에다 물 담아야 되고 접시에 물 담아야 될 이유는 없죠. 모든 것은 세상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방편이라. 그 눈이 볼만한 이유가 있고 귀가 들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김새도 그 업에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소련 사람들은 콧구멍이 작아요. 추운 데 사니까 찬바람 많이 들어오면 안 되고 동남아 사람들은 콧구멍이 15평이야. 펑크심해 이게. 이게 빨리 못 뽑아내면 이렇게 답답해서 죽어버리니까. 그죠? 그게 따라가지고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새카매 멜라닌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타니까. 그죠? 북쪽에 에? 아 이게 저 춥고 저기 햇빛 없는 데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희어 멀게 해,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것을 고정실법이라 할 것이냐 이 말씀이죠. 심지어 금강경 같은 데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 삼본이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볼 일 다 본 거예요. 지금 여기 이해 가도 그만 이해가 안 가도 그만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이가 내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망고에 내가 있다는 거. 여기 금방 없다 했잖아, 이런데. 그 내가 없다는 거야. 헷갈리죠? 이제 그걸 믿으면 이제 점점 이제 여기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구경가까지 끝났어요. 많이 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구경하다가 깨달아본다 해서 구경각이요, 이게. 시각과 본각이 같음을 설하다. 시각과 본각이 같음을 설하다 해놨다는 거는 어차피 말이 뭡니까? 한문이 돌고 돌고 했더라도 이것은 한 번도 불결했던 적이 없고 자성청정은 그대로 마모되지 아니했다. 그리고 왜 마모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본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미라와 같으냐. 본래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기 없는 사람 없애보세요. 없는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없애냐고. 자, 그런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다. 이연지 초상자는 저기 무념이니라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이 가거니 조홍벌레로 염념상소가야 미정이념일세 고솔 무유시 무명이로다. 약등 무념자는 적지 심상에 생주이멸하니 이 무념등고이며 이실무유시각지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며 개무자리요 본래 평등하야 동일각권이라. 이 얘기는 자 여기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심불견심이라 본래 일어난 게 있을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는 일단 알든 모르든 우리 전제하고 갑시다. 그죠? 있다 없다? 그런데 사람이 헛것을 보면 있다 하겠어요 없다 하겠어요? 있다고 착각한다. 그때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무명 불각으로 흘러가서 윤회를 돌게 된다. 그런데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어디 쪽으로 가게 됩니까? 구경각, 본각을 회복해서 시각을 시성 정각을 이루게 되어 있다. 어떤 것이 좋은 경계가 오든지 나쁜 경계가 오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무념으로 몰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사마타 수행 아닙니까? 우리가 관법 내지는 일체 생각을 끊는 거. 여기서 이제 수행 신신분에 가서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접하게 가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절에서 하는 것이 수행 방법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기 이제 잡념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수행 전통으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보시를 하게 합니다. 보시. 이 보시라고 하기는 것은 이게 같이 속해가 있는 인연 관계의 그 정신,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서로의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좌론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사상을 첫째 보시를 두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뭐부터 해라고 그랬어요? 보시. 어떤 경전도 보더라도 무슨 바라밀입니까? 보시 바라밀이 1등이야. 그러면 우리 사성제에도 속하지 않는 보시 바라밀. 뭐 어디 부처님 교설에도 없지만은 부처님 일단 제가의 제자들이 오면은 이 사람을 계율을 주기 전에 뭐부터 시킵니까? 보시부터 받고 넉넉히 다르게 마음을 쓰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계를 줍니다. 그래서 불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세속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도를 저기 부처님이 제시해 놓은 근본적인 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성제를 일러주고 12연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보시는 팔정도에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보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악업장이 많든지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삼매를 성취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잡념에 어떻게 매일 잡념 속에 살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그렇게 남 해코지 할 생각하니까 계속 괴로운 거야. 내 욕심을 못 이기니까 몸이 아파도 괴롭고 뭐 힘들어도 괴롭고 신심이 생겨지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해지면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참게 뻔뻔스러운 마음도 남에게 나에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그 다음에 오는 현상들이 몸이 가볍습니다. 아무리 아픈 병 중에 있더라도 보통 사람이 이만큼 아프면 열흘 누워있으면 이틀이면 일어나버립니다. 그리고 아픔 속에 있더라도 고통이 굉장히 심하게 푸시되는데도 그걸 견디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야 될 입장인데도 뭐 잊어버립니다. 거의. 몸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변명 안 합니다. 그러고. 변명하는 사람도 굉장히 욕심 많고 탐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무스님 같은 분은 내가 이렇게 때문에 스님이 그래야지 이러면 이게 뭐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변명 절대 없습니다. 아, 그래 잘못됐다. 그게 끝납니다. 몸이 이제 평안해지고 이러면서 사람이 균형감각이 있어서 무사공평해집니다. 공명정대에서 내일이든 남이 이러든지 똑같이 하려고 하는 정신상태가 되죠. 그럼 남을 해코지 안 합니다. 절대. 보복심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보복심 해코지 하고 남 말 이렇게 하기 좋아서 우리가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은 욕은 하고 헐뜯는 그거 우리 취미생활이니까 그래 하지. 그게 아니 뭐 중이 무슨 할 말이 있나요? 모이면 도반 욕하고 학인들 욕하고 내지는.